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지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넷째 주죠, 이제. 12월 23일에서 12월 29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또 제가 뽑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뉴스에게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뽑아드릴 거는 23일부터 29일까지인데 이 일주일에 제가 원래는 이제 점성술 운세를 올려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제가 업데이트를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번 주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타로 카드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마 동영상을 보게 될 때쯤 여러분들이 아마 동지를 맞이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지는 12월 22일, 자, 판물 뿌리는 시간은 13시 13분. 자, 그러니까 오후 1시 13분이 되죠. 자, 그래서 동지인 날, 여러분들 어쨌든 판물을 끓여서 뿌리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동지의 유래를 보게 되면 제가 그 동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어떤 동영상을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서 보시고요. 동지의 유래는 그날 태양이 죽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서 다시 태양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동지는 이제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밤이 제일 길고, 자, 거기에, 태양이 제일 짧은 날이 되는 게 동지가 되죠. 자, 그래서, 동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태양이 뜬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동지 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맞이하면 좋다. 자, 그거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1시 13분 낮에 그때가 판물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팥을 끓여서 여기저기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판물 자체가 붉은색의 기운이죠. 자, 그래서 붉은색은 액마귀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해가 열린다고 봤거든요. 자, 그리고 동지가 가장 춥지만 주역의 개상으로 봤을 때는 일양이 싹 튼다고 하여서 그 안에 양의 기운이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는 게 또한 동지의 기점이다. 자,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동지는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지의 붉은색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어떤 산타크로스의 어떤 붉은색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은 것을 버리고 태양의 새로 뜨는 태양의 어떤 기운을 기뻐하자. 요게 동지의 운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팥죽도 많이 드시고 주위에 판물도 뿌리시고 좋은 기운 많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죠. 자, 있게 되고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날 다음 날 보게 되면 또 조금 정말로 크게 특징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월 26일 날 이번에 신월이 12월 26일 날 신월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12월 26일 낮입니다. 13, 10, 4시 13분. 그러니까 2시 13분에 요게 신월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염소자리 4도에서 신월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날 똑같이 이게 금환일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환일식이 뭐냐면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이 금환일식이 되고
그리고 그게 약간 금반지 모양으로 해서 테두리가 생기는 일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환 일식이 그게 긍정의 의미가 많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행을 가서 금환 일식을 보겠다는 분들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금환 일식은 그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일식이 일어나면 자, 국왕이 막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금환일식은 썩 좋은 걸로 보지 않죠. 자, 그래서 특히 금환일식은 몇 년마다 오는 일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몇 년마다 오는 일식이기 때문에 몇년 만에 오는 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국운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사람들이 약간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래서 그게 약간 사회적으로 대규모의 어떤 광범위한 변화가 온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정권 교체라든지 위에 사람들이 뭔가 약간 변화가 오게 만드는 것이 어떤 금환일식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한 1년 10개월에서 3년 8개월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짧게는 11개월에서 21개월까지 이게 영향력이 온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좀 기출을 주목해서 봐야 될게 이게 또한 금환일식입니다. 자, 그래서 신월이랑 금환일식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 그것은 염소자리에 걸려 있죠. 자, 그러니까 염소자리 분들, 자, 그리고 거기에 염소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염소자리에 많은 행성들이 집합해 있는 분들까지 해서 금환일식이나 이번에 신월은 상당히 어떤 효과가 강할 것이다. 자,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뭔가 신을 기도라든지 그런 것을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들이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게 이번 달 26일, 그리고 시간은 14시 13분에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각계마다 행사가 있는 곳은 또 이게 행사가 있더라고요. 금환일식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어쨌든 그날은 신월이기 때문에 자 신월기도 열심히 해서 자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12월 요그 23일에서 29일까지가 별들의 특징적인 움직임 동지가 먼저 22일에 있고 그다음에 25일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자 그리고 26일에 가장 조금 크게 보는 금환일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뭔가 기도적인 요소가 이번 주에는 강하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해서 우리 별자리별 타로 운세 제가 한번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자, 처방전입니다. 이게 로즈가 잘안 들어오네요. 이게 너무 클로즈업이 되어 있네요. 자, 총운으로 본다면, 양자리의 총운으로 본다면, 이게, 놀라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메두사가 이 남자한테, 화살 촉을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물병자리가 처녀자리에 때, 한테 공격당하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뭔가 여자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 그리고 조직적이고,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남자는 물병자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어나 말로서 공격당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화가 나서, 양자리 남자분에게, 약간 공격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 이번 주, 우리 여성분들은 화내지 않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자, 여자분들이 화내지 않게 잘 분위기를 잘 맞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게 클로즈업이 많이 세가지고 잘안 보여요. 아니야,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화내는 것을 어쨌든 서로서로 주의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운세로 보게 되면, 양자리들 운세로. 자, 거기다가, 자, 금전운으로 보면, 이거는, 자, 십자군의 어떤, 이거 원정대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하던 거. 자,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영업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서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세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된다. 자, 그리고 윗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게 된다까지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근데 연애 면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결별 카드거든요. 연애 면에서는. 그러면 니는 니갈 길을 가고, 내는 내갈 길을 가고. 자, 요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럼 요렇게 하면 일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이번 주에, 연애적인 면에서 많이 싸우지 마시고, 자, 니갈 길 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화합하는 어떤,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언이 뭐냐면, 이게 역할 갈등이거든요. 자, 그래서 없어서는 안될 서로의 사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래 보면,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어느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남녀 사이가 서로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남자가 여자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완벽하게 남녀를 이해할 수 없죠. 다알수 없잖아요. 그를 완벽하게 알수 없다. 근데 그는 그렇다.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꿔놓고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지죠. 자, 그래서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 나는 나, 그리고 그와 나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잘못하면, 자, 뱀의 독침을 날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자, 서로, 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거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자, 제가 바로바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수행자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카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카드가 되고, 자, 거기에, 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넷째 주가 되고 연말이 돼서 그런가, 우리 황소자리 분들 일도 많고, 뭔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이 될것 같다. 이번 주에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난의 행군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 사자 자리가 염소 자리 안에 들어가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는 어떤 고난의 행군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냥, 내가, 해야 한다면 조금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술이라든지 사람의 관계성에 돈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러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든가, 노래방을 간다든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겠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출이 진정한 좋은 지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시겠죠? 뭔가 홀리케스 쓰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에 관한 지출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지출 주의하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보세요. 남자 세 명이서 하는데, 이두 명이서 이 남자 하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바이구 카드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의 속임수, 누군가의 속임수, 자, 그런 게좀 있을 수도 있다. 노래 보입니다. 이 카드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길 것 같은데, 이왜 이거하고 조금 안 맞는데?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연애적인 면에서는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은 우리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껏 자연도 좀 즐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은 침묵하라. 자, 그대들이 가진 어떤, 뭔가 말할 것들. 자, 그리고, 거기에 숨기는 것들. 그것은 신 앞에서 침묵하라. 고 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을 좀 다물자. 말하지 말자. 침묵하자. 침묵은 금이다.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우리 황수자리 분들 좀 되다 힘들다. 자, 근데 이왕 할 거면 자 감수하고 가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제가 쌍둥이 자리가 우리 지난주에 결별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제가 어제 고르마에 자, 수레절 거기다가 책을 막 갖다 버리면서 아, 이거였구나. 자, 그 생각을 제가 하시면서 웃었거든요. 자, 셋, 넷, 다섯. 다시 해야 되겠고요. 자, 이거 다섯 개 뽑았으니까 자, 그대로 합시다. 자, 쌍둥이 자리에 총우는 자, 비교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너의 장점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남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카드예요. 황소자리는 황소자리대로 어여쁨을 상징하고, 쌍둥이는 쌍둥이 자리대로 지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서로 부러워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여자는 이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풍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고,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어떤 지적인과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인의 것이 약간 부럽다. 요런 느낌이 드는 카드가 이번 주 쌍둥이 자리들 카드거든요. 자, 그런데 각계의 개성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내 것이 더 행복하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우선은 꼽혀서 돈쓸수 있다. 왜? 따라가죠. 홀리케에서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꼽혀서 돈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진정한 이 지출이 나에게 유리한 지출인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광고성의 어떤 것에 뭔가, 홀릭되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을 이 카드는 또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또 혹시나 큰 돈을 지출할 것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진짜 내가 써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출하는 것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석하여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하게 될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분석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카드고, 연애 면에서는 불사조의 카드예요. 자, 그래서 뭔가 어찌보면 안될것 같았는데 재회나 다시 만남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런 것도 상징하게 되고 아니면 아예 과거 것을 과거의 어떤 뭔가 애정에 대한 관점 그런 것을 과감해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이 이 불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인연의 부활. 두 번째는 아예 과거 것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생, 회생, 부활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언은 세상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수 있다는 것을 이 카드는 조언으로 봅니다. 원래 쌍둥이 자리 분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잘 보죠. 자, 그러니까 더욱더 시각은, 사람들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뭔가 하나의 어떤 게 꼽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주 조언으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상대방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네게 최고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가면 이번 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자, 개자리의 총우는 세상 안에 갇혀 있죠.
자, 연애에 사랑하는 카드 같, 금전에 사랑하는 카드 같은데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래 됩니다. 자, 개자리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갇혀 있어요. 자, 갇혀 있고, 황소 자리에 전칭이면 다 금성의 기운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갇혀 있음으로 해서, 때때로는,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을 먹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 어쩌면은 원해서 세상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여서 보호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보호받고 있으면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남자가 열쇠를 쥐고 있고 여자는 어떤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계자리 분들 사랑하여서 오는 답답함 그거 파트너랑 같이 가야 되니까 행복으로 생각하자. 자,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도 약간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에 사랑을 위한 지출, 사랑과 관계된 거, 조금 지출하셔도 좋고, 뭘 가지셔도 좋고. 자, 그래서, 금전운이 사랑과 관계가 있다. 자, 사랑하세요.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가족이거든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임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아마 자꾸 신경 쓰이면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자, 모일라이 카드거든요. 그러면 운명입니다. 자, 기다리는 것도 운명이고, 네,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운명이고, 자,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약간 잊혀지지 않고, 오랜 동안 기다려야 하고, 자, 그거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운명적인 거니까 할수 없습니다. 답답해도 견디셔야 되고, 운명이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조언으로 보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선생님이면, 조금 더, 그 스승다운 모습을 갖추면 좋고, 내가 제자라면, 아이라면,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면 좋고, 자, 그래서 배우던 선생님이 되든, 가장, 제대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총운은, 내가 세장 속에 있으나, 거기에 세장은 보호받는 것이고, 그 사람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인정하자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 제가 또 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은 보게 되면 멀리서 약간, 남녀가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는, 같은, 이게 지금 같은 사람들인데 너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연인의 운이면 약간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조금 멀리서 그리워한다. 그와 나는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인 사이면 조금 떨어져서 생각이 많을 것 같고, 사회적인 일도 약간 그 일에 대한 어떤 옛날 일이나 그 일에 대한 어떤 약간 생각이나 회고가 많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보면 동업이죠. 자, 동업으로 봐서 사람들과 같이 가거나, 어찌 연인끼리 움직이면서 금전 지출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동업자와 관련된 금전은 좋고 거기에 뭔가 연인과의 같은 지출 하는 어디를 떠나게 되거나 자, 그런 의미가 되니까 지출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엄청 계산을 많이 하죠. 이 여자분이 돈을 쌓아놓고도 막 계산하는 모습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황소 자리에 처녀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전과 계산이 강한, 현실성이 강한 어떤 별자리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의 욕심이 약간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금전에 관한 분석,
욕심, 돈을 이 정도 받아도 되나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것 같은 어떤 한 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연애운에서는 보게 되면, 자, 어여쁜 여자를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재 여성분들 이쁘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 투자도 좀 하시고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남성분들은 어여쁜 여자와 이번 주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로는, 어쩌면,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과도 약간 관계가 있는데, 만물을 내가 만드는 만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입니다. 자, 그래서 베풀라, 적성하라, 사랑하라 라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 자, 어디 가서 기부 약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동물과 사람과 같이 하라라는 어떤 좋은 카드가 떴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것에 대한 애정이든지 약간 그리움이 느껴지는 우리 사자자리들이 느껴지는 한 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자, 다시 한번 또 제가 심부름 카드로 다섯 장을 하나, 둘, 셋, 다섯. 처녀자리 분들입니다. 자, 사랑의 원석을 지금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고 있어요. 자, 처녀자리들이 자신들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요게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 카드가 떴네요. 자, 꿈이나 생각이나 베풀어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약간 이것도 크리스마스 정신과 어울리죠. 베풀어라. 자, 무지개를 상징하죠. 베풀 천사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감정적인 것, 생각이 많은 것, 베푸는 것, 꿈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카드가 자, 이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바쁘 베풀면, 사람들한테 기부 좀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날것 같고, 자, 어떤 꿈과 생각과 그런 게좀 많은 한 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지출이 늦어진다. 지출 늦어지는, 그거, 돈, 들어올 돈이 조금 늦어지는 거고, 결과물이 조금 늦어지는 것을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징합니다. 왜? 왕이 누워 자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뭔가 결과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나지 않는다. 기다려야 된다. 그게 지출이든 아니면은 수익이든 조금 다음 주가 돼야 이게 나오죠. 왜?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왕이 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금전적인 면에서는 쉬어간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날아오르니까 출장이죠. 자, 그래서 멀리 갈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과거 거를 버리고 약간 혁신적인 어떤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혁신하라. 생각을 혁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의 털을 조금 깨라가 되고 너무 동료에게 연연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여행, 멀리 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해외까지도 되겠죠. 자, 출장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직업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이게 썩 좋은 카드 아닙니다. 구설수, 뒷담화. 그러니까, 우리, 천사리 구독자분들, 혹시나 연애면에서 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고 이번 주에 가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쌍둥이 자리, 아니, 쌍둥이 자리가 아니고 좋은 카드는 뭐냐면, 자, 세세하게, 철저하게, 분석하라가 조언이 아닙니다. 전자리 분들은 원래 그거 잘하죠. 자,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분석, 철저한 거, 그 이번 주에는 조금 삼가해보자. 자, 그래서, 약간, 좀 좋은 게 좋은 거, 자, 그리고, 돈을 좀 쓰는 거, 남에게 조금 기부하는 거, 그게 이번 주 우리 전자리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자,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너무 철저한 나의 성격을 이번 주에는 조금 접어보자.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칭 자리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 분들 자, 한번 또 제가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유달리 천칭자 여러분들 진짜 천칭이 많이 나왔네요. 천칭, 천칭, 천칭. 이게 다 천칭입니다. 자, 천칭자 여러분들, 역할 갈등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엄마, 이 여자, 우리는 여자 안에는 내면에 두 가지 갈등이 있죠. 아름답고 싶어하는 어떤 여성의 어떤 모습, 자, 그리고 엄마로서의 어떤 책임감, 현실적인 책임감 등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하면 안 됩니다. 왜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나야. 그거를 분리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믹스해서 살아야 하는 나의 어떤 이번 주의 어떤 모습이다. 자, 그래서 어여쁘게 하시고, 아이를 잘 돌보시고, 자, 그리고 즐겁고 맛있는 것들 가족과 함께 취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전칭자리 분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대극의 통합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아,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냥 행복한 한 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돈을 쓰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되죠. 서로서로 소통하라입니다. 서로서로 소통하게 되면, 니는 파란색의 표현을 하고, 니는 노란색의 표현을 하라. 그래서 네 마음을 서로서로 전하라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는 사실 인정해 주는 카드이기도 한데 너의 개자리에 너의 마음과 쌍둥이 자리에 너의 마음을 인정하라는 카드가 되기는 되는데 서로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 내 감정을 나는 이렇다는 것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애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요 애정도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약간 이게 보면 천칭 자리가 남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애정도 어쨌든 좋으니, 자, 그래서 서로서로 멋지게 하는 어떤 애정운이지 않을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지 않을까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든지, 맛있는 음식을 좋은 데 가서 먹든지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연애운이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조언은 어떻게 하죠? 자, 제3의 어떤 누군가를 입양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와 주변의 사람들과 또 같이 하게 되면 더욱더 긍정적인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총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가족과 같이 하라. 자, 어여쁘게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 그런 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 자리가 되죠. 정갈 자리 분들 놀라서, 연애운은 좋네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정갈 자리 분들이 이번 주 이상한 생각이 많으세요. 제가 참 희한하게 정갈 자리를 또 뽑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녀 자리의 어떤 경험이, 처녀 자리의 어떤 이 여자가, 염소 자리의 어떤 요런 경험에 의해서 서로서로 뭔가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아이고 놀래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한번 옛날에 놀랐던 경험에 의해서 뭔가 놀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이번 주를 잘 지내는 것은 우리 전자리 분들 자신의 어떤 예전의 기억과 이번의 어떤 삶과 조화하면서 너무 과거에 지우친 어떤 그런 어떤 거기에 형성된 관념들 그리고 습관들 그걸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자, 거기에 직업운으로, 금전운으로 보게 되면, 기다림이죠. 자, 그래서 사수 자리에, 여기 계자리에 이 별이 있는 것은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을 두고, 과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자, 기관을 두고 쓰는 거고, 어쨌든 이 카드도 제가 볼 때는 금전운이 가정과 관련되면서 돈을 쓰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금전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업적인 면에는 자, 유혹자 카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꽃피고 뭔가 열심히 하고 유혹자 카드가 뜨기는 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지는 않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여기에 몰입하고 홀릭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어떤 자,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정갈자리 분들 자기의 집요하게 끌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한 주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극우 면에서는, 연애 면에서는 좋아요. 약간 성당을 가거나, 좀 좋은 곳을 가거나, 예배를 보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연애운이다. 이번 주에는.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 정갈 자리에 개를 상징하는데, 이 늙은,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 아이를 불에 넣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지 않고 옛날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지금 이게 이 안에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게 요거와도 약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조언으로 본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언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들, 그리고 그 습관들에서 오는 어떤 행위의 반복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 약간,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갈자리 분들, 내가 가진 과거의 습들, 습관들,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어떤 카드가 이번 주에는 뜨네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사수 자리에 총운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아이고. 자, 사수 자리에 총운은, 여기도 지금 사수 자리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사수 자리에 총운은 지금 이게 신탁을 받는 건데, 무녀가 신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약간 종교적인 활동과도 조금 관련이 있죠. 자, 관련이 있게 되고, 요게, 이 사제가 사수자리를 상징하고, 이 무녀가 물고기자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유하는 것과 이분이 사유하는 것은 약간 체계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는 그와 다른, 나만의 체계가 있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 한 주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끌려가는 거 그게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나만의 어떤 체계가 분명히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만의 길을 주장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운에서는 안될 듯하면서 뭔가 되는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재생 회생의 어떤 회신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과거의 것, 자, 그리고 새로 재활용, 뭔가를 통해서 회생하라, 재생하라, 일어서라라는 어떤 금전운입니다. 이게 색이 아니고 과거 것을 통한 어떤 금전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왕이 되신 분은 조금 몰락이 될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삐에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왕을 농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수 있으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서로서로, 조금 주의하실 분들, 내가 삐에로라면, 내가 왕이라면, 입장이 이게 완전히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주의하면서 서로 입장을 살피고 가야 된다. 자, 윗사람들은 너무 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왕은 왕으로 대접해주고, 나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빛나게 하고, 자, 그런 어떤 직업운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면에서는 소식이 옵니다. 우리 사주자리 분들, 자, 편지 온데이, 문자 온데이, 자, 기다려 봅시다. 자, 좋은 소식이겠죠? 나비도 같이 오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로 보면, 여기 지금 자악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자악하지 맙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길을 막으세요. 아시겠죠? 사수자리 분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 길을 막고 나는 나다움에 몰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너무 또 걱정, 그거 안 맞아요. 우리 사수자리 분들하고는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맞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나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 자리가 시크릿 카드 같네요. 자, 비밀 카드가 떴죠. 이건 염소 자리들은 원래 입이 무거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가 요것도 지금 요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염소 자리 분들은 시크릿 비밀 카드가 떴으니까 자, 입을 다물자. 신 앞에서 입을 다물자. 그리고 세상에서 비밀은 너와 나만 공유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만 알고 있는 비밀, 그런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자, 어쩌면 비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니까. 자, 그러니까 염소자리가 이번에 신월이죠. 자,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말씀하시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신이 왠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지금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이번 주에 신월기도 자, 26일 그 12시죠. 12시 신월이 12시 13분에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자, 신월 기도 하시는 법, 아직도 모르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신월 기도 자,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이번 주 신월 기도 하세요. 신월 기도 하시게 되면 신이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준다. 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신 앞에의 어떤 비밀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포춘입니다. 금전적인 면 좋다. 포춘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 없다. 금전적인 결과, 상당히 좋은 어떤 이번 주의 결과가 된다. 그리고 자연과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출, 축지만.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좋지 않아요. 직업적인 면에서 이 카드가 과부 카드거든요. 자, 집이 이미 허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과거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나의 궁전은 무너졌어.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자, 여기 보면 가슴에 빨간 어떤 루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 하트가 남아 있어요. 보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어쩌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의 실망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돌진하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시오. 빨간 행동을 하시오. 아시겠죠? 연애, 염소자리 분들이 빨간 행동 잘, 가슴 속에는 빨간이 있는데, 빨간 행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이번 주에는 빨간 행동 하세요. 빨간 행동.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요거는, 서로의, 이렇게 가니까,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자라는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답답하지만 견디자, 사랑하면서, 보호하면서 가자.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 신월기도 열심히 하시고, 자, 둘만이 가지는 비밀, 신 앞에서 비밀, 그거 함구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총은, 자, 그리고, 둘, 자, 물병자리 분들, 아우, 완전히 물병자리 지금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또 지랄하는 카드가 떴어요, 또. 에이. 자, 총운으로 보면, 자, 세상을 물병자리답게 보는 거죠, 사실은 이 카드는. 자, 그런데, 물병자리들은 언어로서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직감으로 느끼고 관조하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다양한 시각으로 느끼되 언어로 표현하지 말고 감성으로 바라보라는 카드죠. 자, 그래서 물병살이 분들 이번 주에는 약간 감각적으로 나의 시선의 어떤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자, 물병살이 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쓰고도 욕들을 먹는다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거든 이번 주 하지 마. 해도 욕을 들어 먹죠. 자, 그래서 해도 욕 들어 먹고 안 해도 욕 들어 먹기 때문에 자, 돈 쓰지 말자 이렇게 되고 돈을 쓸 때는 그냥 그래도 그냥 혹시나 쓰려면은 쓰시고 쓰도 보대 안 나는 게이 카드가 되고 두 번째로는 투자나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돈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이 따르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돈에 책임질 일이 있다. 투자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지출에도 크게 보대 나지 않는다. 가이 카드입니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두루누구스 기다리고 있죠. 이 카드는 여자가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관망하라. 자, 그리고 결과물을 기다려라. 자, 그리고 이거는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서 이거를 감싸주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조금 쉰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애적인 면에서는 자, 같이 하는 건데 홀릭하는 거죠. 그래서 연극을 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뭔가 재밌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갑자기 꼽히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자 자 그렇게 될것 같고 좋은 카드로 보면 이것은 누군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의 인생이 좀 바뀐다는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누군가에게 조금 베푸는 그런 한 주가 되면 물병자리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는 소식이 오네요. 소식이. 자, 물고기 자리는 보게 되면 소식이 오는 거예요. 쌍둥이 자리에 수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입사 소식, 취업 소식, 사랑의 소식, 메신저가 퐁퐁퐁 날개 달고 퐁퐁퐁 날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식이 온다. 이번 주에. 자, 소식이 아마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소식이 온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재생, 회생, 부활, 예전의 것과 관계 있는 어떤 금전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되고, 자, 그러면 그 옛날과 관계 있으면서 어디로 가서 금전 지출을 하시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옛날과 관계된 곳에서의 어떤 금전 지출. 자, 근데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요 물병자리의 모습인 어떤 광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자리를 존중해주자. 그래서 왕을 이렇게 몰락시키는 것은 아름답지는 않죠. 자, 그래서 물병자리의 어떤 성향은 약간은 홍길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카드로 보면.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윗사람을 잘 모시고 아랫사람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긍정적인데 어쨌든 이게 왕이 약간은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어떤 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이게 정갈 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동시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악마의 근성과 아름다운 어떤 천사의 근성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의 어떤 두 가지를 다 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갈등이기도 하고, 선과 악의 갈등이기도 하고, 좋음과 나쁨에 대한 어떤 갈등이기도 하니까, 자,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은 선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연애의 방향을 잘 이끌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조언으로 보면,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자, 원래는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 이러시지 않은데, 약간 마음이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풀면은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도 아름답지 않죠? 자, 그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이 어떤 조직을 이끄는 분들은 조금 윗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 분들 중에서 윗사람을 모시는 분들은 너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자리 분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풍부하게 해서 이번 주한주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소식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말이고, 그리고 좀 핵심적인 어떤 한 주의 어떤 운세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자, 그리고 또 금안일식도 있고, 앞에서도 동지도 끼어 있거든요. 자, 이번 주한 주, 자, 카드들이 사랑과 가족과를 많이 엮어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한 주도 행복과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동지의 태양을 맞이하셔서 기도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